안녕하세요. 희선이네입니다. 비 내리는 수요일이네요. 오랜만에 비가 오니 너무 좋아요. 빗소리도 좋고, 그래서 빗물 보약도 받는 중이에요. 목마른 다육이 주려고요. 약속드린 나는 두 분과 한번더 보내드릴게요. 뒤편 자막과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이 제라님은 러시 플래티넘 애니버셜이래요. 아휴, 머리 나쁜 사람은 외우지도 못하게 못 누면 꽃 이름이 이렇게 길대요. 그래서 러프레라고 줄여서 부른다네요. 이 꽃이 스텔라계인데 요즘 제가 스텔라와 디누진 사랑에 빠져서 요즘 스텔라계를 많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저희 집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유, 그리고 삽목이 이벤트 두분 약속드렸는데 너무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준비한 건 너무 미약하고 작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래서 부랴부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 꽃은 비디 부케예요. 고전 중에 고전이지만 결코 그 어떤 것에도 밀리지 않는 우아함이 이 꽃에서 느껴져요. 제가 살면서 우아하고 기품 있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 뭐 이런 바람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핑크핑크한 아이들을 볼 때마다 꽃님들이 이 꽃을 주셨던 꽃님들이 생각나는 오늘이에요. 그냥 서초동 이쁜 꽃님이 먼저 주셨던 건데 꽃과 식물을 통해서 결고운 인연을 맺고 또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생각날 때마다 안부와 안위를 묻곤 한답니다. 이렇게 사는 거지요, 뭐. 그리고 이것은 시리아인데요. 시리아는 지금은 정말 예쁘고 커다랗게 잘 컸는데 몇 번이나 죽을똥말똥 제 속을 태웠던 아이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커준 게 너무 또 고맙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시리아는 꽃을 그 부분이 빨갛게 물이 들어서 다른 꽃들과는 조금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제 이 꽃은 또 다이아 홍인데 어쩜 이렇게 이름을 잘 지었을까요? 제가 이름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 옷을 짓는다 할 때처럼 짓는 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름을 너무 예쁘게 지었죠. 저 뒤에 보이는 나무새는 제 생일 때 선물 받은 거였어요. 써니의 정원에 꽃이 있으니 새도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꽃님이 선물 주신 거예요. 율리아나 스윗핑크, 제가 활동하는 밴드의 리더님이신 율리아나님의 변종이에요. 이건 역시, 어쩌면 이름이 이렇게 예쁜지, 꽃과 이름이 참 찰떡이에요. 정말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꽃인데, 자꾸만 시방이 저절로 알아서 맺히는데, 저는 시안 맺힌 꽃을 오래 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시를 받아보면 어떤 때 쭉정일 때가 많아요. 서서히 시리아가 완볼되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 어떤 꽃들도 모두 안 예쁜 것이 없지만, 특히나 죽으려다가 살아나가지고 그런지 더 애정이 가는 꽃이에요. 밑에 아직도 덜핀 꽃몽우리들이 많지요. 잘 키워보려고요. 저는 비싼 꽃은 비싼 제라늄은 없어요. 러시아 제라늄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없고 꽃으로 맺은 인연을 길게 잘 이어오니까 여기저기서 저에게 나눔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또 감사하고 또 행복해서 그분들께 뭘로 보답을 해야 되나 또 이런 생각도 간간이 해보는 요즘이에요.
오렌지 마멀레이드는 핑크색 천지인 제라늄계에서 참 존재감이 뛰어난 것 같아요. 너무 상큼하고 고와서 제가 자주 들여다보고 하엽 정리를 해주곤 한답니다. 이 꽃은 선라이즈 로제타인데요. 제가 감자마켓에서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5,000원인가 예 주고 사갖고 왔던 두 번째로 저희 집에 들어왔던 아이예요. 근데 이 선라이즈 로제타도 흔한 빛이 아닌 좀 특별한 빛깔이라 그런지, 그리고 또 처음 제가 초보 때 제라늄에 대해서 알기 전에 처음으로 드렸던 총체 다음 꽃이라서 그런지 더 애정이 가고 제가 많이 좋아하게 됩니다. 오늘은 율리아나님의 변종이 많이 등장하네요. 율리아나 꽃비인데 천안 사는 정말 예쁜 꽃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작년에 아버지 많이 편찮으실 때 저에게 참 많이 힘이 되셨던 꽃님이었어요. 마음의 위로도 물론이거니와 또 이렇게 꽃 보고 힘내라고 마음을 많이 주셨던 분이라서 제가 아주 자주 생각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좀 오래된 것들은 얼른 삽목을 해서 빨리빨리 제린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또 오전에 알바를 하거든요. 저는 바쁘게 사는 게 어느 순간부터 좋아졌어요. 너무 바빠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생각을 조금 덜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난 후로 더 열심히 몸을 움직이며 지내는 요즘이에요. 이 꽃은 참 여러 가지 빛깔이 그래서 제라늄의 매력인지도 모르겠지만 모드잉도 그렇고 이름 또 기른에 또 나왔어요. 아우 못 외워가지고 또 한번 들여다보고 제가 자막을 썼잖아요. 뭐 이름을 그렇게 길게 짓는지, 하긴 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닌 걸 수도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것도 유럽에서 왔으니까 또 유럽 이름이기도 하겠죠. 꽂혀있는 이름표는 모드잉인데 비디부케랑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이게 비디부케인지 모드잉인지 이름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키워요. 이거면 어떻고 저거면 어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람한 핑크 판도라 정말 쪼꼬미였거든요. 얘도 감자마켓표예요. 그런데 어찌나 이렇게 예쁘고 크게 알사탕에 따글따글 달렸는지 제가 포상으로 그래 너에 쓴다 알약을 알갱이 영양제를 몇 달 더 올려줬답니다. 이거는 큰 화분으로 옮겨줘서 이렇게 큰 대품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삽목기에 성공을 못해서 얼른 보험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똑같이 갖고 왔던 레드판도라는 조금 게으른 아이 같아요. 핑크판도라 같이 데리고 왔는데 핑크판도라는 저렇게 클 동안 얘도 물 잘 주고 밥 잘 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송이 오뚝 서 있네요. 뭐 이런 자식도 있고 저런 자식도 있는 것처럼 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게 왔으니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제가 최고로 여기고 키우면 되는 거죠. 뭐 항상 여러분들이 꽃에 대해서, 또 제라늄이 요즘 엄청 인기가 많잖아요. 다 나눔 받은 건 아니에요. 저는 이 빛나빛은 지인을 통해서 분양을 받았어요. 엄청 뽀글뽀글거리지요. 이렇게 많이 뽀글뽀글거리는 꽃을 보기 위해서 제라늄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전에는 첫 번째 꽃은 자주 물때를 놓쳐가지고 정수리가 말랐는데 이번에는 마른 자국 없게 잘 키워보려고요. 사실 뭐 가드닝 하면서 전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냥 막 되는 대로 물도 막 주고, 어떤 때는 아유 너 그러면 물러 죽겠니, 죽으려면 죽어라, 어떤 때는 또 그럴 때도 있어요. 너무 애명글면하면서 키우지는 않아요. 에이프릴 스노우도
신나서 데리고 왔던 그런 시기가 생각나요. 꽃잎 가장자리가 예쁘게 물들어서 너무너무 곱게 느껴져요. 첫 이벤트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조금 많이 놀랐고 그랬지만 4월에도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되신 분들 서운해 마시고 영상 잘 봐주시고 다른 영상들도 시청 부탁드려요. 미즈 아로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사람이 재산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지내요. 또 제가 살아보니 사람이 재산인 게 가장 큰 재산이더라고요. 꽃을 통해서 예쁜 꽃님들을 알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서 지난 2년간 힘든 일도 있었지만 저 너무 많이 행복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행복한 4월 많이 웃고 지내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